일단 기아 타이거즈 야 우승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2번째 우승 기아 타이거즈 역대급 돈방석 예약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기아 역대급 돈잔치가 또 예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7년 만에 그리고 이제 구단 12번째 우승을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 전신인 해태 시절부터 총 12번의 한국 시리즈 진출에서 모두 정상에 오른 불패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뭐 사실 캐스터분들의 중계 뭐 이제 우승 콜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자부심 있고 또 이제 좋아하시는 기록 중에 하나가 12번 진출 12번 우승인 것 같아요. 요거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아니 뭐 한 번도 안 진 거니까 한국 시리즈만 갔다 하면 근데 이게 그게 단자리도 아니고 네. 열 몇 번을 그랬다는 건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또 야구가 좀 분업 옛날 이제 80년대 소위 이제 해태 왕조 시절에는 뭐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왜냐면 특정 선수들의 어떤 의존도가 높아도 우승할 수가 있는 그 정도의 옛날 야구였다고 그렇죠, 생각한다면 그렇죠. 현대 야구는 분업화가 확실히 된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도 우승을 기아가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그동안 꽤나도 상위권 전력을 많이 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또 이제 미끄러지거나 혹은 이제 순위를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게 사실 주축 선수들도 부상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네. 올 시즌은 진짜 신구 조화 뎁스 두터운 뎁스를 통해서 또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장상 기자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2024 시즌 한국 시리즈 재패하면서 최다 우승 명문팀 계속 그 유지하게 되죠. 그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됐었는데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한 번씩 우승을 차지한 KBO 리그 또 유일한 또 팀이 됐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또 큰 자부심이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진짜 엄청나네요. 네. 원년이 82년이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10년대마다 우승을 한 거니까 팬들로서는 뭐 너무 좋아할 만한 팀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팀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배당금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 준 플레이오프 5경기, 플레이오프 4경기, 한국 시리즈 5경기 총 16경기가 치러졌습니다. 꽤나 또 경기 많이 한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경기 매진되면서 총 관중이 35만 3,55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입장권 수익만 와 146억 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종전 포스트 시즌 입장권 수익 최고액인 2012년에 104억을 크게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아. 표가 없었어요. 사실 예매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와중에도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표 이런 것도 이번에 뭐 있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정도 150억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게 네. 엄청난 거죠 사실 진짜로. 와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께서도 예매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진짜 땡치고서 딱 들어가도 몇천 명 일단 막 앞에 기다리고 있고 안 되죠. 좌석 이제 뭐 자동 배치 뭐 내가 원하는 좌석 뭐 바라지도 않아. 그냥 자동 배치로 하더라도 기다리다가 튕기고 기다리다가 튕기고 반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야구 열기가 또 뜨거웠다라는 건데 그래서 신기한 게 네. 제가 이제 가셔서 이제 외부석에 앉았는데 저분들이 다 몇만 명 있잖아요 그 와중에 저분들이 대체 어떻게 구했을까? 어떻게 예매를 하셨나? 진짜. 그죠? 네. 몇만 명인데 되게 많잖아 가서 보면. 네네. 근데 그분들도 심지어 선택받은 소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거죠. 진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로 이 예매 전쟁 치열하고 그 가운데에서 표를 예매해주신 팬 여러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권 수익만 146억 원 정말 이것 자체로도 정말 대단한데요. 이 KBO 리그 규정에 따르면 제 47조 수입금의 분배에 따르면 포스트 시즌 배당금의 20%는 우승 구단 상금으로 또 시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분배금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5개 팀에게 또 이제 나눠 이제 또 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삼성, LG, 두산, KT 다섯 개 팀들이 이렇게 분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18일 개정된 바에 따르면 우승팀이 50%의 배당금 와 강하다. 대단합니다. 강해. 그리고 준우승 구단이 또 24%,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구단이 14%, 준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구단이 9%,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구단이 3%의 배당금을 각각 또 받아가는 거니까 우승팀이 절반을 먹는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입장권 수익 73억을 기아 타이거즈도 가져가는 거네요. 그죠? 파이가 쏠찬이 엄청 많습니다. 네네네. 네. 와, 그러면은 정규 시즌 1위로 17억 5천만 원을 또 받고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35억을 또 이제 추가해가지고 성 52억 5천만 원을 일단은 또 이제 챙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재반 네. 비용을 한 40에서 45%에서 떼고 그걸 제한 나머지에서 50%를 가져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KBO 리그 기아 그룹의 또 보너스도 있다고 합니다. KBO 리그 규정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0개국은 한국시리즈 우승 시 모기업의 배당금의 최대 50%까지 보너스를 줄 수 있도록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장영상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52억 5천만 원의 50% 보너스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최종 수령 금액이 78억 7,5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요거 어떻게 지급하냐면 또 이제 그 기여한 바에 따라서 또 등급을 또 이렇게 나누고 구단 직원들까지도 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이제 제 주변에 또 이제 우승 많이 해보신 그런 이제 프런트 직원분들 네네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차 바꾸신대요. 요거 이제 우승 한번 하면은 그렇죠, 진짜 차 바꿀 정도로 그게 보상금이다. 맞습니다. 이 보너스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단한 그냥 예로 그냥 우리네 선수들은 우리가 뭐 수입을 감히 뭐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 예상할 수가 없는 수치니까 그렇죠. 말씀드리면 예전 그 삼성 왕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이 또 삼성이 돈을 아주 잘 쓸 때. 네. 삼성이 한국 시리즈를 4회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직원들도 보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네. 집을 바꾼 분이 있습니다. 와. 4년 연속 우승하니까. 집을 바꾼 분이 있어요. 와, 그 네. 우승 그 보상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직원은 차를 바꾸는데 선수는 집을 바꾸는구나. 아, 여기는 아니, 직원이. 네. 직원이 아, 직원도 집을 바꾼다고? 직원이 집을 바꿨다고. 세상에, 세상에. 장난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네. 진짜 선수단뿐만 아니라 이 구단 전체 구성원들이 사실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 우승한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참 중요한 그리고 또 커다란 그런 이제 보너스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진짜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선수들 또 쭉 이렇게 봐가면서 이제 이 등급이 뭐 나뉘기는 하겠지만 뭐 S등급, A등급 뭐 김도영 선수는 진짜 대박이다 올해 그러면 생각해보면 뭐 A 중에서도 아주 안전한 A등급을 받을 확률이죠. 아우, A 위에 없나? S 없나? S? 아 근데 거의 저도 그렇게 세분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냥 ABC로 심플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또 이게 또 급간 나눠가지고 하면 또 핀도 상할 수가 있죠. 네네네. 그리고 S를 두면 오히려 손해야. 등급을 나누는 입장에서 그냥 A를 많이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그냥 파이를 치는 게 낫지. 그것도 또 그렇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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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제 우승한 입장에서 아 왜 나는 S예요? 나는 왜 A예요? 왜 이렇게 네, 서로 맞아요. 그러는 것보다는 네. 와 A가 우리 팀은 맞네. 역시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잘 만든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즐거운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네가 S야 이거보다? 너도 A야? 이러면 서로 이제 분위기도 어느 정도 사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이게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느낌이 좀 오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도영이 올해 10억 벌었다 이렇게 키핑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유니폼 판매 수익도 있고 여기에 또 뭐 우승 배당금도 있고 여기에 뭐 보너스까지 얹으면 진짜 김도영 선수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한 시즌 내내 열심히 또 달려온 그 보상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저희가 이제 지금 우승팀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준우승 구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준플레이오프 진출 뭐 가을야구 간 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보너스가 또 다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어쨌든 포스트 시즌에 올라간 팀들은 있는데 굉장히 그 단계별 차이가 아주 극악스럽습니다. 예, 그 한국 시리즈 진출했느냐 안 했느냐가 일단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요. 그렇죠.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 단계별로 받는 보너스의 차이가 아주 엄청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롱현님께서 또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시리즈 준우승팀 삼성 라이온즈는 16억 8천만 원, 플레이오프 패배팀인 LG는 9억 8천만 원, 준플레이오프 패배팀 KT 위즈는 6억 3천만 원, 와일드카드 결정자 패배팀 두산베어스는 2억 1천만 원 정도로 배상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삼성까지는 그래도 16억이면은 그래도 좀 떼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남는 게 그래도 떨어지는 게 있긴 있겠습니다만. 따뜻하죠. 아, 두산베어스 2억 1천만 원이면 이거는 자 요거는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보태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또 개미로서 네. 어제 또 그 두산의 그 주요 계열사의 네네. 3분기 그 실적이 나왔는데 네. 아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금액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나눠줄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민춘사랑님 말씀처럼 2억 1천만 원은 회식비로 또 끝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정말 뭐 돈 때문에 야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선수들에게는 정말 또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한번 단맛을 본 선수들도 와 내년에도 꼭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팀에 열심히 하면은 한 번 더 하면은 우승하면은 보너스가 또 떨어지네. 이렇게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왜냐하면 뭐 진짜 실제 선수들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명예나 네. 뭐 이런 거보다 그래도 또 실속을 챙기는 선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승을 해가지고 그 보너스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뭐 골든글러브니 뭐 MVP니 이런 거보다 그래도 우승을 하는 게 그래서 더 좋은 것이다. 아, 그렇죠. 이런 주의자들이 많죠. 맞습니다. 네. 아까 위에 또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박한이 여기 있네요. 최근호님 고맙습니다. 박한이 선수가 FA 당시 타팀 이적보다 삼성에 있으면서 우승하는 것이 더 짭짤하다는 명언을 남겼었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삼성 왕조라면 아마 박한이 선수의 선택이 더 올바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 여러 가지로 포스트 시즌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단일 리그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모든 10개 팀이 서로를 만나가면서 또 만든 성적이니만큼 또 패넌트레이스 1위 팀에게 조금 더 메리트가 또 들어가는 거 어느 그렇죠. 정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끝까지 또 이제 정규 리그 통합 우승을 또 차지했기 때문에 박수 또 많이 쳐주시고 또 내년에도 그럼요. 또 연패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왕조로 나가는 또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많이들 박수 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전력 평준화, 전력이 또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연패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KBO 그렇죠. 리그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규 리그를 1위로 달리는 게 어쨌든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KS 우승을 좀 진짜 배기로 약간 쳐주는 그런 게 좀 더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어쨌든 올해 기아만 봐도 직행을 해야 KS 우승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리그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정규 시즌을 잘해야 또 한국 시리즈에서도 우승할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거 올 시즌 또 기아 타이거즈 지난해 사실 뭐 LG 트윈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뭐 SSG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정규 리그 1위가 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